자, 루카 노래 듣자. 바로크 디케이킨스. 옛날 옛적에 한스라고 부르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저 뒤에, 꿈이었구나. 아씨, 꿈. 최근 한스는 우울한 날이 찾았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땡땡이 남캐입니다. 한스는 이곳을 벗어나 호화로운 성과 보물을 찾으러 모험하는 에? 야마 사막이 빠르잖아. 아버지께서는 집을 떠난 상태였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왜 이래요?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입니다. 열 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화질고지? 갑자기 더 굳어졌어. 그러게요. 이름 있는데 왜 헤이라고 하는 거야? 야, 아들렘. 야. 에, 좋았어요, 엄마. 무슨 날이게요? 당연히 알지, 아가야. 오늘이 너의 열 번째 생일이잖니. 생일 축하해. 이야, 역시 선물도 준비하셨겠죠? 장난감이겠죠? 그럴 돈이 없단다. 제 생일인데요. 달콤한 과자는요? 없다. 이리 오렴. 상차림 된거좀 도와주겠니? 쉬익, 쉬익.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됐다고요.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생일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았단 말이에요. 생일 파티까지 열어줬다고요. 안스야, 이 철없는 놈아. 다 지긋지긋해요. 장난감도 없고 생쥐마냥 사는 것도 짜증난다고요. 댕댕이가 있잖니. 댕댕이랑 놀면 되지. 아빠가 왜안 오는지 알것 같아요. 말넘심. 어딜 가니? 이제 10살이니까 어른이잖아요. 가출할 거예요. 한스야, 제발. 가서 부자가 돼서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궁전에 왕자가 되어 있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한스야. 아가야, 정말로 떠나려는 거니? 너 너무 어려. 10살이잖니? 바깥 세상은 위험하단다.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널 도울 수 있게 해다오. 줄게 있단다.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검을 들고 가렴. 이 지팡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거란다. 빠빠빠빰빰빰빠빠빰. 그리고 이것도 가출은 안 막네요. 우리 집이 가진 돈 전부란다. 그 말을 3개나. 먹을 것도 가져가렴. 치즈 조각. 이게 전부란다, 한수야. 어머니 마음. 항상 씩씩하게 행동해야 한다.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널 기다리고 있어봐. 마덜. 지금 바로 돌아가면 안 될까? 엄마, 밥 먹자. 집을 떠난다니 걱정되는구나. 곰팡내 나는 빵은 지긋지긋하지만, 어! 야, 그거, 엄마 건데. 빵은 생명의 양식 도전 과제를 달성함.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생일 선물은 독립입니다. 이거 부엌칼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지팡이 들고 가는 거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댕댕아. 스피틀. 나는 모험을 떠나야 해. 뼈다귀는 어디다 뒀니? 달리기 같은 거안 되나? 스피틀의 뼈다귀. 댕댕아, 놀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려면 인벤토리를 열고 물품을 장비해서 줄수 있어. T버튼과 Y버튼으로 신속하게 장비할 수 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뼈다귀지? 나 이제 정말로 떠날 거야, 스피틀. 엄마를 잘 보살펴줘. 잘 있어라. 매달리지 마. 끝났으니까. 우물과도 안녕이로군. X. X. 알밤 세아를 획득했습니다. 알밤. 와, 연출. 루카노레의 백작. 토끼 잡아먹자. 어디로 가야 진행이 되지? 교수형 집행인의 숲. 저기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목 잘리고 죽는 거 아니야? 할머니. 안녕, 아가야. 숲은 위험한 곳이란다. 아, 용감한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도와줄 수 있겠지? 돼지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팡이가 끼어버렸지 뭐냐. 도와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있지만 지팡이를 줄까? 아니 왜? 아니 님 알아서쇼. 돼지 타고 가세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걱정은 말거라 아가야. 오늘 밤 늦게 할머니 고단수인데? 점점점. 줄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노르다. 노릇노릇 돈이요?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근데 여기 교수형 집행인 있다고 하지 않았어? 당나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배가 고프니? 오랫동안 굶주린 것 같아. 어쩌라고. 야, 먹을 거줄수 있나 본데? 장비하기 먹기. 빵 줘본가? 과일이면 먹는다고. 과일. 불길해졌죠? 왜 울고 계십니까?
제발 날좀 도와다오. 주인님께 필요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전부 망가져 버렸지머니. 당나귀까지 도망가 버렸어. 당나귀를 데리고 와서 멀쩡한 물건들을 줄로 묶으면 조금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잖아요. 제법 똑똑한 꼬마로구나. 부서진 마차값을 구하지 못한다면 난 크게 벌을 받게 될 거란다. 빌려줄 돈 같은 건 갖고 있지 않겠지? 야, 우리 집전 재산이야. 꺼져. 에이, 순 나쁜 놈들만 있구만 여기. 염소다. 일로 와. 길막. 때려. 뭐지, 일단 염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쪽지 있다. 모든 15세 이상의 시민들은 즉시 자신의 존재를 신고할 것. 염소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니? 멀리 온것 같은데 보물을 찾으러 왔어요. 뭐라도 좀 찾으면 귀띔해 주라고. 염소들은 스스로 돌볼 줄 안단다. 담배나 피면서 하루를 보내고는 하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 좋은 소식이로군. 전쟁에 끌려갔다는 표현이 더 맞겠구나. 전쟁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는? 엄마랑 싸워서 집을 나왔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 음식을 좀 주셨고요. 괜찮으세요? 네가 음식 얘기를 하니까 배가 욱신거리는구나. 하루 종일 굶었어. 담배랑 와인은 챙겨야 쓰면서 음식을 안 가지고 다니. 어쩌라고? 굶어. 내 밥이야. 아니, 왜 모든 NPC가 나를 못 털어서 안달이 나지? 아니, 다삥 터질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역시 바깥 세상은 위험해. 아이템. 양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루카노르 백작의 전설을 발견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양초. 바닥에 놓아둘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이템을 줄까? 빵 먹을래요? 빵만 가지고는 빵이 메로워하지 않겠니? 끼워 먹을 뭔가가 필요하다고. 야, 이것은 치즈 드실래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같이 먹을래? 나는 와인이 있어. 야외 소풍 도전 과제를 달성함. 처먹처먹. 한잔 받아. 와인 좀더 마셔. 꽥. 나약한 친구로구만.
엔딩인가? 호달달. 호달달. 영혼을 구하라. 공물을 얻어 내 총애를, 어? 깜빡하고 잠들었었네. 너무 추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양초를 챙겨야겠어.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보달달. 이게 무슨,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오, 괜찮은 거 맞지?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고. 절대로 염소를 믿지 마렴. 무섭다. 님, 거기서 봐요. 호달달. 안 돼. 염소를 믿으면 안 돼. 엄마야. 절로 꺼져. 와! 아니, 젠장. 그건 몰랐네. 야, 거기서 임마. 일로와. 파란 요정은 엄청난 보물을 지키고 있다. 보물 내놔, 보물. 노루. 숨을 쉬고 있는 게 느껴져. 갑자기 쫓아오는 거 아니야? 과일. 과일 저거 가져갈 수 없나? 호달달달달. 과일 가져가려면 여기 깨는 거 아니야? 깼다. 야, 꺼져. 사과를 맺겠습니다. 사과를 맺겠습니다. 야, 꺼져. 야, 꺼져. 아이, 된장. 아니, 왜 양소를 땅에 버리냐고. 무빙. 좋았어. 두 대나 맞았잖아. 근처에 사과도 없지.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체력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울타리 넘어서 묻은 거 아니야?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춤추는 거 같은데?
저 염소 소리가 싫어. 얘도 피흘린다. 오달달. 좋은 밤입니다, 선생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께서는 현재 암흑성의 벽 안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암흑성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백작인 루카노르 백작님 소유하에 있죠. 백작님이 계신 줄은 몰랐는걸요. 당연하게도 주인님께서는 항상 신중하고 완벽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이죠. 아하, 혹시 선생님께서도 주인님의 재산 때문에 오신 건가요? 재산이라뇨? 루카노르 백작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사내 중한 명이랍니다. 영토와 재산은 수백 개의 나라 연맹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귀족 자제분들을 찾는 중이죠. 아주 먼 나라 출신의 귀족이에요.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직접 걸어왔죠. 백장님께 절 데려다 주실래요?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주인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선 선생님께서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몰락한 귀족이나 촌도둑, 아니면 철부지 꼬마를 왕좌에 앉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진 않거든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제 이름을 알아맞추는 것이지요. 예? 오늘 밤이 지나기 전까지 제 이름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이름을 맞추신다면 주인님을 만나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루카노르 백상님을 말이죠. 행운 많이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저는 이만. What's your name? 녀석의 이름을 알아내기만 하면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니. 이 캐릭터 은근히 탐력이 세네. 분수대안이 금화로 가득 차 있어. 그 동전이라면 죽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2미터가 넘는 기사들이 주우려고 했는데 까마귀가 쪼아서 죽여버리지 뭐냐. 까마귀의 심기가 불편해 보여. 역시 까마귀 군주, 공물을 타보아군. 그 말을 넣고 영혼을 구하라. 그 말을 던져넣는다면 영혼을 구해준다나 말하나. 죽음. 까마귀 졸라 잘생긴 거 봐. 받쳐볼까? 까마귀님 엄청 세 보이는데? 뭐야 이건? 지도야? 일은 없는데. 2, 4, 5, 7 요렇게 있는 거지. 곡물을 모아오는 게임인가? 세 자리 비밀번호. 그래서 님은 뭐 하시죠? 백작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요.
파란 요정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성에 들어온 재수 없는 영혼들에게 뭔가를 팔수 있으려나 해서 온 거야. 선물이나 하나 주지. 파란 열쇠. 성문 옆에 설명문을 못 봤냐? 색깔 열쇠가 파랑, 초록, 빨강, 황금 열쇠가 있어. 휘장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지. 성 안을 탐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고마워요, 아저씨. 금화 10개를 주면 황금 열쇠를 주지. 요정의 이름 글자가 들어있는 밀봉 편지다. 금화 5개가 필요하다. 옥수수 알이다. 금화 3개면 주도록 하지. 이 순, 바가지. 날 도와주지 않았지. 물건들을 더 비싸게 팔 거야. 뭐요? 마! 옥수수 사갈까? 상인을 처치하면 다 내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맞다. 횃불. 아니, 횃불이 아니라 양초. 숨을 수도 있나 보네. 호달달. 공포 게임 너무 무섭다. 초록 휘장. 지금 파란 휘장 열수 있죠? 이런 건 괴물한테 숨을 때 쓰는 건가? 빨간색. 파란색 찾았다. 어딘가에 장치가 있을 거야. 불도 붙일 수 있네요. 사다리까지는 팔이 닿지 않는다. 저기, 꼬맹이로 변신한 괴물이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난 괴물이 아니야, 진짜 꼬맹이야. 세상에. 아, 놀랐잖아, 꼬마야. 내 이름은 줄리아야. 아, 무슨 일로 들어왔니? 루카노르의 백작의 재산 때문에 왔어. 아, 그래?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전혀 아니야. 백작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보물을 찾고 있을 뿐이야. 보물 사냥꾼이니까 그냥 좀도둑이잖아요, 님. 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일곱 눈의 악마와 지옥에서 온 검은 존재들, 괴물의 피투성이 알 섬뜩한 저주 그리고 소름 끼칠 만큼 잔인한 함정들. 나도 보물사냥꾼이 되고 싶어. 조언 하나 해도 될까? 널 위한 선물이 있어. 가장 필요한 도구야. 양초 10개. 군인이나 선사가 아니야. 우선 몸을 숨겨. 양초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복도 구석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보렴. 이거 와드구나.
복도 구석구석을 미리 밝혀놓으면 괴물이 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 양초는 수일은 가뿐히 버틸 수 있는 양초니까. 복도에 가득 차 있는 문들 보이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다섯 개 정도 넣어도 보이니? 한 자리에 모아서 놓으면 안 돼. 와딩. 여기도 파란 열쇠로 열수 있겠다. 이거는 퍼즐이네. 양초 3개를 획득했습니다. 나무 상자들은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래 자리로 이동한다. 그렇군요. 별로 안 궁금한데. 아이고, 저기 상자 하나 더 있네. 글자 A를 획득했습니다. 이거 다 모아야 되는구나. 요정의 이름 글자 중 하나. 아씨, 저거 어떻게 먹냐.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저걸 먹을 수 있겠네요. 옆에 파란 거 다시 생겼다. 어디로 밀어야 되지? 이걸 먼저 여기로 옮겼어야 했네. 이번에도 실패 아니야, 그러면? 저거 요정 없다가 생겼네요.
아니, 저거 어떻게 먹어? 아니, 네, 스위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냥 퍼즐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그냥 스위치 쪽으로 밀면 되지. 스위치가 필요 없다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가운데 거를 스위치로 밀고, 옆에 것도 위로 밀고, 이렇게 하면 끝이지. 이 간단한 거를. 근데 이거 이동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공포 연출하려고 느리게 만든 거지. 요정은 괴짜인 것 같다. 전부 뒤져야 할것 같다.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이엠 그라운드. 괴물 나올 것 같이 생겼다. 호달달. 괴물? 거울이잖아. 챙겨두면 쓸 일이 있겠지? 빵 조각. 여기 양초를 놔둘 필요가 있을까? 일단 놔둬볼까? 아, 안 놔지네, 여기는. 왜 저기 해골이 있을까? 막혀 있어. 엉금엉금. 근데 얘가 기어 다니는 속도랑 걸어 다니는 속도랑 거기서 거기야. 실례지만 선생님. 벌써 이름 글자를 발견하신 것 같군요.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안 따라오고 바로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조금 궁금하구요. 이름 글자를 발견하신 거 맞습니까? 예. 숨겨진 방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글자들이 모두 전부 필요할 겁니다. 그래요? 이 장소에 나타납니다. 8개의 글자를 모았을 때제 이름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글자들을 저 8곳에 놓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말 맞지? 훌륭합니다, 선생님. 전부 모으실 때까지 돌아다니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진짜 보물이 있긴 할까? 이름 AAAAAAAA 이런 거 아니야? 백작이 대충 지어가지고. 왜 가시다. 용기야말로 보물. 빵. 금화.
아이를 획득했습니다. AI. AI. 아이. 야. 저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발판 같은 게 있다면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명의 왕이라는 그림이야. 4천왕. 양초 3개를 획득했습니다. 이거 와드 생각보다 많이 주네. 와드 잘 깔면서 다녀야겠다. 쇠창살을 맨손으로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아. 어느 곳에 와드를 박아야 되지? 아이고. 아, 뭐 나오겠구만. 호달달달달. 코너 같은데 와딩을 주로 할까? 너무 무섭당. 트레스헌터 어디 갔냐? 대행장님 반갑습니다. 아닌데요? 개 무서운데요? 빤스러 나고 싶네요. 뭐야 저거? 으아, 빵꾸긴다. 이봐 꼬마야 꿀꿀, 내 이름은 아인슈타인이야 꿀꿀. 안녕, 난 한스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못된 마녀가 날 돼지로 만들어버렸지 뭐야. 이 암흑성 안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더군. 촛불이 와드예요. 요정을 만나본 거니? 이름을 찾고 있어. 꽤 친하다고. 이름은 몰라. 아무도 모를걸? 성 안에 있는 이름 글자들을 모두 가짜야. 속임수라고. 너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야. 아, 스포충인 거지. 안녕, 아가야. 또 보는구나.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고 난단다. 우리 아들 인상수를 좋아해. 돼지가 내 아들이란다. 마녀의 저주에 걸렸지. 초록 열쇠가 필요할 거란다. 감사합니다. 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냐? 아니. 빡치네. 지팡이를 주었다면 특별한 선물을 주었을 게다. 아니, 우리 집 가본데 생판 모르는 할망구한테 어떻게 줘요? 녹색 열쇠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동전 투입구다. 뭐 숨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트레저 헌터다.
안녕, 줄리아. 으악, 왜 놀래냐? 나도 놀란다. 픽. 너구나. 책과 종이들을 읽는 중이었어. 사악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는 긴장해야 될것 같아. JF라는 이름의 군인, 제프 카플란. 이름 이니셜밖에 모르지만 JF라는 사람이 쪽지를 남겨놨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양초는 잘 사용하고 있지? 양초 더 받아. 고마워, 줄리아. 아버지인가? 넌 미친 개 마냥 빙빙 돌게 되겠지. 저 트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칸짜리 트랩이면 어떡하지? 뭐야. 호달달달달달달. 레버는 움직이지 않아. 아니,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저장 이런 거안 되나? 아무튼 양초를 잘 깔아두라는 것만. 양초 보세. 그럼 양초 좀더 주시든가. 아무튼 양초가 중요하긴 한가 보죠. 계속 알려주는 걸 보면. 땡. 가운데 정원 쪽이라고? 또 피투성이인 거 아니야? 시간이 되었다. 무리함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밤 3시가 되면 하인들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밤을 나선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하인들은 성격이 별로 좋지를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인들을 보게 된다면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이제 괴물들하고 도망쳐야 된다는 소리잖아. 싫어. 하기 싫어. 빵이나 먹자. 알밥 먹을까? 진짜 조금 차네. 하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름 끼치는 놈들이란다. 우두머리를 조심해야 해. 붉은 시종은 차원이 다르지. 옹졸한 데다 극히 치명적이야. 넌 피할 길 없이 죽은 목숨이야. 양초가 충분해야 할 게다. 아, 너는 좀도둑이구나. 감옥에 넣으라고 말해야겠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겠다. 이건 이제 우리들만의 비밀인 것 알겠지?
그 밑발이었어. 에, 거 농담찬. 이래서 와드를 잘 깔아야 되는구나. 와드 없으면 금방 죽겠는데? 저장, 자동 저장 아닐까요? 이거 못 나가나? 뭐 당연히 못 나가겠지? 아무튼. 보달달. 암만 보고 다닐 수도 있죠. 저쪽 2층으로 안 올라가봤죠. 그리고 녹색 문도 아직 탐색을 몇개안 했어. A 얻었다고 저렇게 표시해주네요. 저기서 I 얻었다고도 표시해주고. 달달달달. 꺼져. 2층 안 가봤지? 근데 노란 열쇠 없는데. 황금 열쇠를 얻고 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호달달달달 튀어요. 아, 너무 무섭다. 저기는 노란 열쇠 얻고 나서 지나가는 곳인 것 같고, 여기부터 여기도 아까 와봤지? 그러니까 양초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와, 폭탄 피하기. 분수대에 영혼을 구해놓지 않으면 통과하긴 쉽지 않으리라. 아씨, 잠깐만, 까마귀 군주님. 이거 가스비 많이 들겠네요. 까마귀한테 곡물 바치러 가자, 일단. 큰일 날 뻔. 아, 뭐야 또 저건 또. 까마귀 군주님. 영혼을 구하라. 영혼 구하기 도전 과제를 달성함. 영혼 불러오기로 로드하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띠용. 표정이 뭐 그래. 님 몸뚱아리는요? 살점 대신에 삶의 질을 택했어. 염소들이 날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염소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열쇠를 가져가. 방들을 뒤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빨간 열쇠. 음식 나눠준 거 고마워. 지렛대를 이용하라고. 열. 의리 있네, 이놈들.
빠루. 으리. 두번 차는 보일러. 아, 뜨거! 이런 젠장. 별로 안 뜨겁네, 근데.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나 몰라, 임마. 왜 나한테 물어봐? 폭탄 피하기. 아, 뭐야. 쇼컷이잖아. 돈이 많아서 불도 막 지피고 그러는 거야. 저거 위에 저것도 주워야 되는 것 같은데? 치즈 조각. 불이 나오는 발판과 연결되어 있어.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아, 물 갖고 와야 되는구만. 워럴. 그러면 뭐 물병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물 대신 피 같은 거 넣어야 되나? 게임 분위기상 물보다는 피 같은 거 넣을 것 같은데. 빨간 열쇠 얻었지? 그러면은 빨간 방 탐색을 하는 게 맞겠네요. 와딩은 할 만큼 했어. 빵. 이 업군. 이게 그 귀여운 염소 나오는 게임 맞습니다. 빨간 방. 미믹인가 본데 이거? 빵두 조각. 사과. A급 상자. 여기도 와딩을 해야 되나? 아우씨, 큰일 났다. 문 열렸다. 뒤진 것 같은데? 니마. 도망쳐. 뭐지 저건? 빨간 방에는 저런 애들 꼭 나오나? 다른 빨간 방에 가보자. 못생긴 데다 냄새까지 고약하군. 너야? 어떻게 알았어? 뭐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돌아버릴 거야. 잔소리꾼은 지긋지긋하다고. 헐. 여유도 아까처럼 뭐 이상하네, 우겠죠? 여기 숨을 수 있어? ASMR 오우야. 아이고, 들켰다. 붉은 시종은 당신이 근처에 있는 게 느껴진답니다. 아, 들켰다리. 아이, 졸라 세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어하기. 개노답인데 이거. 아니 잠깐만. 아야아 아니 아으 아니 핑신캠 때려칠까 그냥? 갑자기 하기 싫은데. 개똥겜이네 이거. 야 똥겜이네 이거. 아니, 이 게임에서 말하는 공포가 게임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그 공포야? 아씨, 뭔데? 피자국 피해야 되는 거야? 아님. 알밤. 아으. 아니, 아, 보여주는 거구나. 없던 거 생긴 줄 알았네. 이건 뭐지? 여기도 상자 같은 게 있을 텐데. 사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해제하는 장치도 있지. 아쉬. 빵조각. 이거 양초도 다시 회수해 가야 되지 않을까?
놔두게. 아이씨, 딴 데 보다가. 여기 이게 다야? 여기는 알파벳 없어? 없나 보네. 게임 개 불편하네, 진짜. 레버가 하나 더 있나? 아, 이거 불 관련된 것도 있나 보다. 그러면은 기둥을 잘 조사해야 되나 본데? 기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네요. 6강령. 불 붙일 수 있는 곳도 없나? 아, 저기 있다. 불 붙일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봅시다. 아, 님 꺼져요. 죽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 그건 진짜 무서운데. 개 무서운데. 불 하나 남았나 보다. 한게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이 양초는 제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쪽지가 있어. 이걸 읽고 있다면 넌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야. 에이씨, 나는 바보다. 뭐 다른 게 숨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저게 끝인가? 야! 저기로 유도한 게 저거. 함정 밝게 해서 저거 처치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밟아봤는데, 아니네요. 아, 게임 그지 같네. 야, 뭔 또잉이야. 빨리 열쇠나 내놔.
빌어먹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개 귀찮네 진짜. 아무튼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거겠지? 아니면은 레버를 뭐를 안 내리고 뭐 이렇게. 아씨 잠깐만. 아니 야 멍청이 죽지 말고 뭐 있겠죠? 그걸 해야 어떤 이벤트가 해금이 된다든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발 꺼져요. 소리 꺼져. 극혐. 저 친구는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일단 저장하자. 아, 방 하나 깨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아, 뭐 이렇게 해놨냐. 아, 이렇게 막 저장하면은 금화 없어서 또 안 될 것 같은데. 내 총애를 얻거라. 아직도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이제 말 그대로 돼지야. 어쩔 수 없잖니. 재밌는 거 보러 갈래? 어디든 상관없지. 호달달. 팔려갈 뻔. 아, 빨간 문 저거 들어가기 싫다. 여기 아까 탐색 덜 했으니까 여기부터 해보죠. 옥수수 지금은 없어요. 아직. 에이아이피 PIA 양초 다섯 개밖에 없는데. 몇 개는 좀 회수를 할까? 이게 방 클리어 했으면은 이게 딱히 필요가 없네. 양초 세 개.
옆에 뭔가 있지? 쇠질에는 슈컷 열대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필요했던 거다. 자는데 냅두자. 아니다, 여기도 탐색해야지. 쟤는 저거 안 걸리나? 함정. 저거 어떻게 따돌리지? 그냥 무빙으로 피하고 비벼야 되나? 여기 슈퍼 열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열때 쓰입니다. 금화. 쇠지레로 염소를 좁혀면 될까? 이러다가 막다른 길 나오면 맞아야 되잖아. 왜 쟤는 함정 안 걸리냐? 아이고, 와딩을 해야겠다. 근데 뭐 아직까진 그렇게 복잡한 퍼즐은 아니라서. 근데 맵이 좀 넓네요. 와딩을 아예 안할 수가 없어. 빵 조각. 여기가 저기고. 아, 염소 저거 시끄럽네. 옆에 다 탐험했지? 회수하고. 저기 밑에 상자 하나 더 있는 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야씨, 그지 같은 게임. 허접. 이쪽에 안 가봤죠? 그만. 양초 3개 개꿀. 여기까지 왔으면은 왼쪽에 나머지 다 탐험하고 저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아, 너좀 꺼져라. 졸라 귀찮다 저거. 저거 왜 저쪽 방향으로 가지? 아씨, 뭐 이벤트인 줄 알았네. 안 따라오길래. 페이크다. 꺼져요. 아씨, 이게 끝이야? 괜히 들어왔네. 그러면은 상자 다 열었으니까 나가면 되겠죠. 아씨. 아, 개짜증나. 꺼져 임마. 뭘 봐.
널빤지 얻었으니까 널빤지 쓰러 가야겠다. 피 얻었고, 아까 널빤지 없어서 못 갔던 곳, 거기로 갑시다.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금화 낭비해야 돼? 야, 뭐 그만큼 금화 주겠지? 존잘 까마귀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근데 황금 열쇠 금화 10개 필요한데 세이브할 때 금화 쓰면은 금화 모자라면 어떡해? 이 방인가? 이 방은 물 필요한 방. 저 밑에 방에서 널빤지 필요한 방이 있었죠? 야, 꺼져요. 아니, 이 방도 널빤지 방은 아니에. 지팡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지팡이는 아니라고 하네요. 아, 왜? 하지마. 아, 빨간 방은 어려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뭐야, 꺼져. 님 매너 겜. 저거 게임 더럽게 하네. 와딩. 뭐지, 이건? 사과를 획득했습니다. 성의 방들을 전부 탐험하려면 아직 한참이지만 양초가 떨어져 간다. 네 명의 왕들에 대한 정보. 네 명의 왕? 사천왕? 양초 3개. 뭐냐? 꺼져. 아씨, 저거 막아놨어야 했구나. 나갔다가 들어올까?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건가? 금화 2개. 양동이. 양동이에 물 담아서 불트랩 지나치는 거겠죠? 저들 표정도 신경을 써야 되나? 들어가 보자.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중간 방에 알파벳 있겠죠, 아마. 아, 엽서 좀 치워봐. 아이, 좀. 저게 개야, 염소야? 그 아무도 안볼때 걸어 다녀요. 그짤 생각난다. 아씨, 아까 가운데 어떻게 열었지?
저 표정을 잘 봐야 되나? 표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열렸다. 알파벳! 후, 얼마나 모은 거지? 절반 모았어, 임마. A, I, O. 그 다음에 또뭐 모았지? 아이, 빨간 방은 세이브하고 할게요. 빨간 방 가기 전에 다른 방에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빨간 방 갑시다. 빨간 방에 어려운 애들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지뢰로 딸수 있나? 지뢰가 은근히 꿀이네. 빨간 방 슈컷이구나.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빨간 방인데 나중에 할까? 아, 지금 아, 나중에 합시다. 저장하고 나서 빨간 방을 돌자. 저거 솔직히 너무 짜증나서. 저거 할때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긴 지뢰 쓰는 곳이 아니었어? 아이템 창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튼 아닌 걸로. 그러면은 그냥 막다른 길인가 봐요. 빠빠 빨간 방 하나도 안 궁금함. 힌트라도 주면 안 될까? 네모 어딘가 숨겨져 있어. 아, 역겨워. 넌 진짜 못됐구나. 농담이야. 줄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들어줘. 글자를 손에 넣고 싶으면 부탁을 들어줘야 돼. 나는 그 못된 마녀가 죽는 꼴을 봐야만 하겠어. 옥수수로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수킬로 거리에서도 옥수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걸. 가둘 만큼 커다란 우리를 찾아야 해. 이것도 퍼즐로 넘어가는구나. 세 자리 비밀번호. 지금 알파벳이 A, I, O, P. 네 개. 아, 그만 던져서 세이브하고 빨간 방 클리어합시다. 세이브 개떡같이 만들어놨냐. 누가 당나귀 치웠냐.
어흥, 뭐야, 왜 그렇게 써 있어? 난 이제 전문이야, 전문가야.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하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보물은 루크레치아와 관련이 있다고 해. 라이나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다녀야 되는 게임이에요. 백작의 딸 말이야. 아이, 뭐라는 거야? 빨리 말해. 말안 해주네? 탐험에 진전이 있는 거 같니? 8개를 전부 모아오면 날 찾아오는 건 어때? 뭐지? 함정인가? 아쉽. 꺼져. 아, 게임 거지가 차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매너 게임, 매너 게임, 매너님. 아, 그지 같은 놈. 근데 아직 상자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 아닐까요? 점마 가까이 가면 죽음. 누가 감히 시계를 가지고 노는 거죠? 아이쿠. 아씨. 어그로 끌때 쓰는 건가 보다. 양수 5개. 한번 더 해볼까? 이거 일단 못 열거든요? 상자를 열게 하라고? 빵이다. 또다시? 저거 여러 번 하면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알밤. 그만. 아, 들킴. 아이고. 그지 같네. 원딜러가 이걸. 야, 게임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도그라이크 게임. 아, 이벤트도 다시 봐야 되잖아. 네, 코딩 게임 완료했습니다. 쟤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가까이만 가면 바로 걸리죠.
아, 짜증나, 진짜. 뭐 쫓아오고 있지? 호다닥. 나갔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거 아니겠지? 이 알파벳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금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빨간 방다 돌고. 근데 골드가 금화가 모자란데. 설마 금화 모자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아무거나 열어보자. 이거 그냥 단순히 다 열어보아야 되나? 아니, 어떻게 좀, 뭔가, 어? 힌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씨. 요정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답니다. 싹싹 빈다면 말이에요. 싹싹 빌면 안 될까? 그러면 엔딩 나오는 거 아니야? 아씨, 제발, 원딜을, 아니. 빵 먹자. 졸라 세네. 그냥 죽으란 거잖아. 이래서 내가 저장을 했지. 띠용. 이런 글자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 오른쪽 염소를 만지면 돼지 같은 놈이 죽는 거야. 왼쪽 염소를 만지면 노인네가 죽는 거지. 두 염소를 다 만진다면? 잠깐만요. 아저씨 방향이에요? 아니면 제 방향이에요? 에, 조크였어? 만져볼까? 어? 산책 좀 하다 오라고. 어, 진짜야. 진짜였어. 햄파티 도전 과제를 달성함. 어차피 돼지였으니까 도축될 운명이었어. 뭔 소리야?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고통을 덜어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뭔 소리야? 이상한 놈들밖에 없어. 물이 담긴 나무통.
쟤한테도 한번 말 걸어볼까? 재밌는 장면을 놓친 것 같구나. 상인놈이 도망가더라니까? 잠깐만, 상인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야, 내 열쇠. 그러면 상인도 어디 가면 죽어 있나? 상인놈 도망가면서도 챙길 건다 챙겨서 도망갔네. 힌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꺼져 임마. 나갈란다. 치즈야? 아이고. 꺼져. 꺼져. 휴! 튀자! 아이템은 필요 없으니까 빨리 튀자, 그냥. 양초도 챙기고 튀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지? 이게 이름이 8개가 끝이 아닌가 보네. 금화 10개가, 그러니까 지금 상점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상점 주인이 알파벳 한개 갖고 있었는데, 8개는 그냥 커트라인인가 봐. 예,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일단 지금 있는 게 1, 2, 3, 4, 5, 6, 7. 일단 글자 8개 얻고 나서 진행을 해봅시다. 저기 위에 황금 열쇠방인데, 황금 열쇠는 제가 없거든요. 아니면 저기 상점 주인 죽어 있을란가? 이거는 쇼컷 열어놨으니까 쇼컷으로 갑시다. 황금 열쇠방 한번 가볼까? 게임 그지가 차네. 루크레치아라고 적혀 있어. 나치 이건 거 같네. 죽는 거 아니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 저기서 죽었으면 진짜 짜증도 났을 듯. 아무튼 여기는 황금 열쇠 있어야 갈수 있는 곳인데 지금 상인이 빤스로 내서 못 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 회차 플레이할 여지가 있는 건가? 조건 안 갖추고 8개만 얻은 다음에 엔딩을 보면은 배드 엔딩 보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까 슈컷으로 갑시다. 저 루크레치아 비밀을 풀면 엔딩이 바뀌고 이런 것 같아. 이름 8개는 페이크고. 막혀 있다고? 혹시 아까 뚫었는데 저장 안 하고 죽었나? 가능성 있는데? 그런 듯. 폭탄 피하기 한번더 합시다. 정말 귀찮군요. 저긴 막혀있나? 아, 저기도 상자 하나 있구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죠? 먹지 맙시다. 일단 쇼컷 뚫고. 물을 채워보자. 시원하겠네요. 치즈 조각. 엔. 이제 8개 아닌가? 뭐 배드엔딩 본다 볼수 있다 치면은 보고. 야, 비켜봐봐. 아, 저장해야 돼, 임마. 꺼져. 노고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함께 가시지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싫어, 안 가. 나니 혼자 가. 일단, 목숨 하나 사고. 자, 따라가 봅시다. 할매요. 일단 이거 봅시다. 이벤트. 저장했으니까. 충분한 글자들을 모으신 것 같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블록들을 옮기신 뒤 맞다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름을 틀리신다면 체력을 조금 잃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신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모릅니다.
밑에 가볼까요? 이제 터치 안 되네요. 자. 아까 다 봤죠, 이거. 1683. 아까 저 분수 앞에 있던 그 모양이랑 조합하는 거죠. 아, 공포 게임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짜증나요. 아, 또 돌아다녀야 되네. 야, 이딴 식으로 만들지 마라. 야, 씨. 그림판 어디 갔어? 킹림판 가져와. 아, 난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짜증이 나지? 그림판. 아니, 왜 캡쳐도 안 돼? 자, 봅시다. 12시부터 1시가 2, 3시가 6, 1, 2, 3, 6, 5, 6. 아니, 잠깐만. 저거 4지? 5는 4? 아니다, 5는 3이라고 했구나. 4는 4, 5는 3. 아,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2, 6, 4, 3, 5, 8, 7, 1. 뭐야, 둘다 7인데? 7이 두 갠데? 8은 하나고. 아, 똑같은 알파벳인가 보다. 가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지. 또 저장할까? 손거울이랑 저것들은 어디다 쓰는 걸까? A?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이렇게 해도 되지. A, N. 금화로 저거 황금 열쇠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금화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씨, 저건 또 뭐야. 문 앞에다가 양수라도 놔뒀어야 했나? 아휴, 짜증나. 5, 5. 아이. P.
하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두개더 찾읍시다. 황금방이 저게 좀 필요한 건가 보다. 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널판지 쓰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아니네. 여기는 널판지 쓰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끝인가? 8개 다 찾았죠. 자, ANTOOIPI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P A 아, 이거 위에 가서 하면 되겠다. 요건가? 아, 저장하고 할까? 죽으면 짜증나니까. 아닌데. 그냥 돌아본 거밖에 없잖아. 봅시다. 5가 두 개긴 한데. 아직 뭐못푼게 있나? 아이도 두 개고, 오도 두 갠데. 잠시만요. 잘못했나 보다. 아까 제가 적었던 게 P A O T N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섭냐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나왔다고요? 파우토니오. 아, 이거 좀 빨리 옮기게 해도 좀 하되냐? 주신님 반갑습니다. 이거 똥겜이에요. 아, 같은 말이구나.
5가 3개잖아요, 이러면. 버그 때문에 못했다고요? 똥게임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올렸던 것 중에 26435877 그리고 ANTOO I, B, I 요거였죠. 제가 두개 했던 게 방금 열쇠는 지금 못 올라가요. 이제 이름 맞춰 보려던 참입니다. 피 에이 오티 오. 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두 개가 아닐까요? 근데 이러면은 8이 없네. 근데 의도된 거 아닌가 이거? 5가 없고 아이가 있잖아. 일단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맨 끝에 아이가 아니라 5여야 되잖아. 아, 야. 모신 글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8개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가짜 이런 글자도 섞여 있습니다. 진작에 말했어야지 마. 유감입니다. 뒤질래? 야. 유감스럽게 돼볼래? 갓겜이라뇨. 누가 이런 걸 갓겜이라고 합니까? 돼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저기 못 가는데. 아, 다시 가볼까요? 잠시만요. 왜? 쉑쉑. 빵 먹자. 잘 구웠습니다. 저거 널판지에 필요했던 곳으로 가보자 일단. 황금방이 약간 진엔딩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널판지가 어디서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널판지 어디서 필요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요정의 방을 찾아야 된다고? 예, 뭐 일단 거기도 가봅시다.
아니 널판지 아니 읍 널판지 쓰는 곳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긴가? 뭐다 들어가 보면 어딘가 있겠지. 여기 맞나 보다. 생각보다 양초 개수에 여유가 있네요. 이 게임을 하신다고요? 소악마의 방에 대한 내용이다.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방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JF의 단서. 예, 코딩은 다 했습니다. 미스트 칼뿐인 것 같습니다. 거울 쓰는 거지. JF요? 제프? 거울 근데 어디 가서 써야 되지? 저장고터 할까? 저장 더럽게 불편. 일단 밑에 가봅시다. 영혼을 구하라. 이건? 요정의 흥미로운 내용을 읽어서 그래. 백작의 딸에 대한 책이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야. 도서관에 있어. 애벌레에서 나비까지야. 빨간 책이야. 요정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렴. 상인 돼지 죽는 거 보고 쬐어요. 저 머리만 있는 놈이 얘기해 줍니다. 애벌나비. 아유, 원딜러 온다. 아, 짜증나. 일단 요정한테 거울 줘볼까? 안 그래도 이동 속도 느려서 답답해 죽겠구만. 요거는 별 상관이 없네요. 흑흑. 이 게임은 저에게 짜증을 유발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였지? 저기는 도서관이 아니겠지? 정말 왜 가는 곳마다 다 있냐? 여기 ASMR방입니다. 아, 이 사다리 챙기는 거였어? 예, 철창 갈수 있을 것 같네요.
대학원생들인가? 뭐야, 한방에 찾았네? 빠이. 한방 컷.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어우, 저기서 뒤졌으면 다시 했어야 했어. 졸라 무섭다, 진짜. 개 끔찍한 게임. 이 기어다니는 이동 속도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공포였구나. 아, 제발! 안 돼! 야, 이. 놀랍게도 대시가 없습니다. 와, 빵 먹고 살았다. 역시 빵. 이거 갔다 와서 세이브하죠. 책을 보여주자. 자, 받아. 고마워. 이제 완벽한 보물사냥꾼이 되었구나. 오래된 나비들을 모아놓은 카탈로그 같은 거네. 플래그라고요? 아닌데요.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어. 888. 그래도 이 게임엔 설명충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런 설명충 하나 없으면 게임 진짜. 여기다 쓰는 건 아니에. 사다리 들고 저쪽에 일단 가보죠. 아, 저거구나, 저거. 나비채. 루크레치아의 장난감이란다. 일단 사다리부터 사용합시다. 아, 저리 가요, 좀. 알밤 5알.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조금만 더. 루크레치아에게 내가 백작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지. JF 저 자신은 왜 이렇게 많은 쪽지를 남겨놨지? 설명충인가? 알. 게임에서 설명충이 없으면 얼마나 게임이 힘들어지는지. 설명충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만은 왜 저기 있어? 잠깐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야, 빵 하나 먹으면 낫겠지. 루크레치아는 저거예요. 저 백작딸 이름. 나비채를 보여줘야겠어. 내가 발견한 것좀 봐봐. 뭔데?
루크레치아가 가지고 놀던 나비체 힘이 틀림없어. 정말 놀라워. 와, 정말 짱이다. 나비체는 왜 들어있었던 걸까? 아, 네가 들고 있어. 난 두렵단 말이야. 쫄? 우리 둘은 협력 관계니까 보물의 절반을 나눠줄게. 너만 믿을게. 아, 보통 이렇게 주인공한테 호의적인 걸 하는 NPC는 죽는데. 죽거나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너도 네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왜 저런 캐릭터는 죽거나 배신하거나 보통 그래. 아이씨, 여기 보세요. 한스라고 불리우는 연약한 생쥐를 나에게로 오세요. 아씨, 꺼줘요. 교수님인가? 말 걸면 큰일 나나? 아닌데? 귀등으로 흘려들었구만. 님은? 얘도 흘려듣는데? 버그인가? 알이 새로 생겼네. 근데 저거 다 페이크고 그냥 진행될 것 같은데. 그보다 일단 교수님 나와서 진행이 됐으니까 저쪽으로 따라가 볼까? 페퍼로니 존맛. 나비채는 어디다 쓰는 걸까? 나비 잡을 때 쓰겠지? 이거 빠루로 못 열지. 아, 저 초상화의 거울 보여줘 보자. 안 돼.
아이고, 열쇠 못 먹은 게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타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양초도 한 개밖에 없네. 아이, 붙잡지 마요, 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다시 도서관 쪽으로 가볼까? 그거 말고는, 아, 일단 지금 진행이 막혔잖아. 커튼 안에 전망이 저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게임이 똥이면 드립이라도 있어야죠. 방. 시계 바꿔볼까? 어느 방으로 오라는 거지? 어느 방으로 가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까 그 양반 따라갔어야 했나? 그러면 죽었을 거 아니야. 일단 빨간 방다 탐험해봅시다. 아까 그. 아, 교수님 어디 갔는지 찾아보자. 아쉬, 깜짝이야. 저기 있다. 근데 만나면 그냥 죽고 끝날 것 같은데. 막혔는데 이제? 에프 받아서 사망. 나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 지도에 있는 거랑 맞다고요? 뭘 바꾸면 되죠? 사다리방에서 알 나왔죠. 그게 네 번째인가 그러면?
근데 네 번째 알 넣었을 때또 틀렸었는데. 파우후 굽적굽적. 이거 밑에 숫자가 다르게 돼 있나? 여기는 8이 있네. 그러면 이게 빠지고. 아이가 7이죠. 야야 아이 맞추는 것도 진짜 드럽게 불편하긴 하네. 완전히 막혔는데. 다시 체크해볼까요? 근데 지금 나비체가 나왔으면 나비체 관련된 게 첫째, 첫 번째, 두 번째 미소, 세 번째 화, 네 번째 행복, 미미화행. 네, 아까 문 여는 퍼즐 그 힌트인 것 같기는 해요. 시계 방향으로 2, 6, 4, 3, 5, 8, 7, 1, 7. 이가 어딘지도 확인해 봐야 돼. 문자방 바로 옆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에이. 아까 내가 잘못
해서 그랬나? 잠깐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가 2고 N이 6이고 아님 4가 R이고 3이 T고 저거 왜 저러고 있냐? 5가 오고 8도 오고 그다음 7i 1P 그리고 7이 하나 더 있지? 7I 요 모양이죠. 가 2, N이 6, 4가 R, 3이 T, 엥? 과연? 여기서 엔딩이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름은 페이크다 멍청아 깔깔 이랬는데 집에 가고 해피엔딩인 거 아, 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대충 언제나 해도 되나 이거? 아씨. 택배 기사님 반갑습니다. 페트로니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페트로니오였답니다. 이상한 이름이네. 간단한 시련은 아니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선 고된 임무도 수행해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백장님의 개인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한 이름, 도전 과제를 달성한 페트론 후원자 귀족? 들러도 저거 파리채 관련된 게 아니라서 아이 너좀 귀족
괜찮게 보네. 저거는 아마 진엔딩 쪽인 것 같은데. 황금 열쇠 얻고 위에 황금 방 열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더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연 루카노르 백작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어우, 발걸음을 좀 조심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거 마이크 들고 그냥 바람 소리 녹음한 것 같은데. 아, 시끄러. 고약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요. 귀족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빠까지 없는 버렁뱅이고 말하니. 당신 같은 사람이 백작님의 후계자가 된다라 가당키나한 소리일까요? 이대로 죽고 끝이야? 아시발 꿈인가요? 그럴 리가 있냐? 으엑. 안돼. 아이보리야. 이름은 베이크 맞잖아. 비투성이잖아. 아! 아이, 지렁이한테 데미지 입냐? 거기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주인공 아빠 아닐까, 저거?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L자가 새겨져 있어. 아씨. 어쩐지 피가 있더라. 도와줘요, 제발. 아, 오른쪽이었어? 왼쪽인 줄 알았지. 피 철철 난다. 아, 드디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걱정 마라, 괜찮으니. 이름이 뭐다, 뭐냐, 꼬마야. 기억나는 건 이름의 이니셜이 전부야. JF라고 부르렴. 지금 콸콸 나오는데 괜찮다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란다. 루크레치아라는 딸과 결혼할 생각이다. 아예. 우린 거의 다 성공했다고 봐야겠지. 마지막 시련이니까. 서로 돕자. 황금 표식을 봤니? 두 개는 내가 끼워넣었는데 한개더 필요해. 가짜 황금 표식도 존재한다는구나. 끼워보면 안다. 알겠어요. 그 말을 획득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 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빵두 조각. 그 발을 넣고 영혼을 구하라. 세이브하라고 돈도 주네. 루크레시아 저거 백작 딸내미입니다. 돼지다 돼지. 가짜 표식인지 진짜 표식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게 말이야 빵구야. 아이 지렛 때 그냥 알아서 쓰면 되냐. 돼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디지몬 같기도 하고 약간 아이작에 나올 것 같다. 이걸로 막을 수 있겠지? 아 저거 닮은 거 있다. 바람의 나라 해안가 가면은 일본 두꺼비라고 저거 닮은 거 나온다. 그만. 이거 들고 가야겠다. 요것도 L이네. 그러면 트리플 L인데. 돼지 조심하고. 어떻게 피하냐 이거. 저장하고 표식을 끼워 볼게요. 어차피 첫 번째 표식은 가짜일 거 아니야. 저장하는 거 진짜 불편하게 돼 있다. 어쨌든 끼워봅시다. 이게 끝이야. 이제 양수도 없다. 양수가 진짜 중요한데. 어, 땡큐요.
여기는 양초 안 넣어도 되겠지? 아, 뭐야? 지렁이다. 먹을 거 대놔. 지렁이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렁이가 말도 안 해. 대놓고 가짜 표식이라는 게 참. 불편하게 또 되어있다. 와 미친 미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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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놉놉놉놉놉놉 아니 돈 먹으려고 이 짓을 했어? 음식 하나 더 먹어야겠네요. 아 이거 체력 좀 아껴두고 싶은데. 무슨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빵 두 개. 이거 이딴 식으로밖에 처리 못하나. 비켜요 좀. 구워지나 이것도? 안 구워지네. 싫어 싫어인. 그냥 불로 죽일 수 있게 만들었으면 됐을까. 양초 좋다. 아, 그냥 불 끄는 거였어? 불타는 도트 찍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뭔데? 끝이야? 쓰고
너무 심한 수컷인데? 열렸다. 저장하고 저 아저씨랑 얘기 좀 하고.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저거 아닐까요? 뭐야? 꺼져 이 괴물아. 우리 아들 이름도 한스였어. 피를 많이 흘려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최상층과 연결되어 있어. 이걸 가지고 가. 젤리빈이야. 꼭대기까지 뻗게 될 거야. 자라기 시작하면 여기로 와라고. 물을 줘야 된다고? 어쩌라고? 양동이도 없는데. 지렁아 먹을 거 줄까? 지렁아 배고프지? 네, 물 찾으러 한 번 더 가야 되나 보다. 아이 지렁이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애는 아니네 저것도. 흉가, 우리 집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띠용. 루크레치아. 설마 주인공이. 잠깐만. 혹시 주인공 엄마가 루크레치아인가? 그러면 미래랑 과거랑 오가는 거야? 알밤은 어때? 사과는? 빵은? 치즈는? 단 거? 단 거 내놔. 단 거? 사과 단 거잖아 임마. 저거는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보나 보네. 창문 안 봤다고요? 별거 없겠죠 뭐. 아닌가. 아예 저장할 필요 없겠지? 아예 하자.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자. 아유 저장 졸라 귀찮다 진짜. 흐름 다 끊겨 저장 때문에. 뭐야?
네, 일단 파도한테 갑시다. 빠덜, 빠덜. 죽었는데? 녹슨 열쇠. 두근두근. 엄마, 일어나요. 진짜 일어났다. 우리 아들, 난 괜찮단다. 집을 떠난 뒤로 너무 슬퍼 알아누웠었단다.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왔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구나. 백작을 만났니? 궁전의 왕자가 되어서 돌아온 거니? 생일 케이크야. 고마워요, 엄마. 꿀과 밀가루, 달걀을 몇개 샀단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줄 생각이었지. 아직 몸이 안 좋단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기다리겠니? 느낌이 쎄한데. 더 케이크 이즈. 꾸묵님 반갑습니다. 그래, 벌레. 네가 먼저 먹어봐. 헐. 더 케이크 이즈 얼라이. 뭐야? 갑분싸. 아니, 갑분나. 저건 아주 해로운 생명체야. 날아가게 두면 된단다, 아가야. 도전 과제를 달성한 존맛. 아니, 도전과제 이름이 왜 존맛이야? 존맛탱. 염염염염. 아니, 젠장. 엄마 여기 있어. 피를 흘리잖아요. 엄마의 피가 아니야. 호호호호호. 겁쟁이가 된것 같구나. 케이크 좀더 먹을래? 호러 게임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 그런 거였구나. 내 보물을 왜 갑자기 사운드 이렇게 커져? 집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지? 그런 거였구나. 내 보물을 가지고 나가게 두지 않겠다. 나비를 잡고 식물을 타고 빠져나가야 해. 땡. 야, 치즈, 치즈, 치즈. 나비는 어디 있을까? 저기 있다. 아우, 미친 애벌레. 나비가 보석으로 변했어. 아니, 졸라 센데. 최고의 보석 도전 과제를 달성함.
당신은 죽었습니다. 아, 또 소장해야 돼. 케이크 안 먹고 나 오는 거 해볼까? 버리고 갈까? 근데 그러면 진엔딩이랑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일단 나비는 얻어야 될것 같은데. 열쇠 안 받았어요? 깜빡했네. 나비 먼저 잡아볼까요, 일단? 지렁이가 길막한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잘 있어요. 안녕. 나비만 챙기면 되지.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이것도 분기가 따로 있나? 아이, 무빙 봐.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요. 뭐야, 못 들어간다, 이제. 아씨. 아까 저장한 걸로 돌아가야 여기서 다른 분기 탈수 있으니까 저장하지 말죠. 뭔가 일어나고 있어. 아, 힘도 좋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제 과오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저 백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 제 행동으로 화가 나셨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와 주시죠. 이것도 속임수죠? 맹세컨대 실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따라간다, 어이구. 어서 들어오시죠. 아유, 고생이 많네. 아유, 고생이 많네. 아, 잘 지내고. 한스야, 내 손자. 이리 오렴. 한번 안아보자. 얼굴 한번 보자. 아, 이제 다 큰어른이로구나. 올해 몇 살이냐? 10살이요. 아직도 10살밖에 안 먹은 게냐? 놀랐구만. 할아버지 처음 보는데요. 루크레치아는 조셉을 만났단다.
벌컥 아들을 낳아버렸지. 그 아이가 놀았다. 네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했고 우연히 이 암흑성을 발견했단다. 시련을 통과하고 나를 계승하려 했지. 조셉은 거의 통과할 뻔했어. 결국 온 사람은 너니까 조셉은 쓸모없단다. 오직 단 한 사람, 한스. 네가 바로 새로운 루카노르 백작이다. 내 혈통을 잃을 사람이야. 모든 시련을 스스로 통과했으니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엄마는요? 스피틀은요? 원한다면 모셔오도록 하나. 훌륭한 사내는 이 성에서 사는 게 더 어울린단다. 아, 이것도 페이크잖아. 낙과도 페이크구만. 근데 뭐 일단 봐야죠. 이것도 봐야지. 어쨌든 이 엔딩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예쁘게 생긴 지팡이로구나. 어떻게 알고 있겠니? 어? 제 할아버지가 아니었군요. 이걸? 이걸 지팡이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탕이. 이 지팡이를 모른다는 건 제 할아버지도 아니란 소리예요. 지팡이 하드캐리. 빌어먹을 지팡이 때문에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시겠다고요? 오! 뭐야? 브라보, 제법이로군요. 그런 멍청한 물건 때문에 들키다니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네요. 안 칠 수 있었거늘. 하, 어쩔 수 없죠.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버 손잡이 의문의 진엔딩 여행.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대를 잃을 사람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산은 어마어마했으므로 젊은이들은 군침을 흘릴 수밖에요. 성이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없었죠. 100년 동안 시련을 쉽게 만들면 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백장님은 고집불통이셨어요. 맥밀런 같은 놈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후계자를 원하시더군요. 병을 얻게 되자 후계자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후계자로 고를까봐 두려웠죠. 마녀를 고용해서 전체에 저주를 걸었습니다.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절 이 성에 묶어놨습니다. 시련을 모두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면 전 해방될 수 있겠죠. 제가 시련을 통과했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기회를 받은 사람은 당신이로군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뭐였죠? 속임수입니다. 다 구라예요. 띠용. PPAP. 제가 왕좌에 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저주는 사라지게 되겠죠.
저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고요. 근데 님은 아님. 이성의 영혼이 갇히게 됩니다. 용. 지독하게 재밌는 일이네요.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넣게 되겠죠. 돈으로 사지 못할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면 꽤 사무실 정도로 싫어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건 맞는데, 채엄마는요? 저는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거래 같은 걸 하실 수 있어요. 절 해방시켜 주시면은 소원을 하나 드려드리죠.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뒤쪽에 출구가 하나 있으니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믿을 수 없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저는 풀어주고 싶네요. 거울은 어디다 쓰는 걸까? 일단 앉을게요. 소원 먼저 들어주세요. 엔딩 요정의 진실 도전과제를 달성함. 새로운 루카노르 백작이 되었습니다. 리치왕 엔딩. 처먹처먹. 졸라 부담스럽다. 아니, 그 소원이 뭔데? 이걸 맥거핀 행 한다고? 마덜. 누구지? 오. 아, 얘가 페트로니오구나. 이제 저주 풀렸네, 얘도. 루카노르 백작님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백작이란 자를 전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루카노르 백작이 되었어요. 굶주린 나날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엄마를 사랑한다는 건 괜찮은 사실이에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헨리 프레이. 아니, 그깟 금화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닐 텐데. 리치왕 엔딩. 맨 끝에 분기만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효자 리치왕 엔딩. 일단 저기 엄마랑 대화하는 거랑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 요거는 좀 보고 싶은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갑툭 뒤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쉬. 내놔 열쇠. 그러면은 지금 나비 보석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관련해서 나비 보석 관련된 뭐가 있나 본데? 그리고 루크레치아에 대한 그 비밀이 안 밝혀졌어. 거울도 안 썼고, 거울도 루크레치아 관련된 것 같은데. 마덜? 마법의 소라고동. 이건 아까 봤죠? 이거 피 깎이는데. 극장. 더 먹어보자. 아, 뒤짐. 아니, 네, 너무 많이 처먹었구만. 아까 그 지렁이 많이 나오는 그 전투 한번 하고, 그 분기를 한번 보고, 지팡이 안쓴 엔딩도 궁금하네. 아, 왜 이렇게 엔딩이 많냐? 일단 먼저 깨우고, 엔딩이 되게 많네. 황금 열쇠방. 귀찮으면 꺼무 위키도 방법이죠. 처먹 처먹 두둥. 극적 극적. 아이, 지금 좀 바꿔봐봐. 됐다. 자, 일단 나비 잡고. 루크레치아. BGM이 과해. 소리도 저렇게 커. 중재 좀 주셔야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볼까? 빠져 있는 곳으로. 까마귀 군주 없어졌다. 까마귀 빠스러. 저거는 엔딩에 영향이 없나? 루크레치아잖아, 제가. 아까
아까 지팡이 진짜 소름 돋았다. 오늘 지팡이가 최고의 플레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왕좌에 앉지 않겠어요. 이 차이가 있네요. 그냥 저 차이가 끝인데. 여기서 집에 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베트로니오 빡쳐서 뚝배기 깨러 오는 거 아니야? 과연 어떻게 될까? 뭐요? 뭐요? 아, 의자 뒤쪽 그런 거 같아요. 출구 외 저딴 데 있어요. 아, 이쪽 뒤쪽인가? 아니지. 자리 서라 멍청아. 야, 비켜. 영혼을 구하라. 이건 단지 꿈이었을 뿐인가? 도전 과제를 달성한. 금화를 줘봐. 뭐가 적혀있나 볼까? 조셉 프레이? 아빠는 아빠의 무덤. 나비를 들고 돌아오네. 나비가 관련이 있는 건가? 어, 저거 잔다. 와인 까고 자고 있네. 엄마한테 나비 한번 보여줘 볼게요. 저거 걸리면 징집당한다. 와, 말. 어? 당나귀가 커서 말된 거 아니지? 스피틀. 나무의 벽보는 전에 봤습니다. 저거 징집한다는 내용이에요. 침팬지 큰다고 고릴라 안 된다고요? 그 외에 진화했을 수도 있지. 스피트. 날 보러 온 거니?
저게 말이 아니라 그 당나귀 여종입니다. 스피트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를 잘 보살펴 주었겠지? 장하다 스피트. 댕댕. 포켓몬 드립이죠. 그 진화 그거는 포켓몬스터 때문이야. 세상에 아저씨가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포켓몬이 문제야.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업보네. 내가 금호 안 줘서 저렇게 된거 아니야. 제목 도둑질. 아, 귀족놈이 저거 죽여서. 세상에. 그 저주받은 성만큼 현실이 무섭구만. 댕댕이 왜 이렇게 거리 벌리죠? 훔친 건가? 제가 거짓말한 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성에서 돼지 죽여서 여기 없는 건가? 돼지 한 마리 보지 못했니? 마을은 한 번도 안 가봤네.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마을로 가면 또뭐 있나? 여기에다가 엔딩 넣어놨네. 아가야 이리 오렴. 띵. 잘못했어요. 집을 떠나기에 전 너무 어렸어요. 말잘 들을게요. 아가야 내 아버지는 알아야 할게 있단다.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조셉은 이미 돌아가셨단다. 미안하다가야. 나비. 나비. 팝콘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구나. 손거울. 신이시여. 거울 왜 이렇게 좋아해? 쇠질했대. 가구를 고친다고? 쇠질했대로? 양초. 이렇게 많은 양초들은 처음 봤구나. 나비. 금화를 조금 보러 왔어요. 빨리 나비. 아, 나비가 제일 궁금하잖아.
오래된 지하 감옥에 숨겨져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귀중해 보이는 보석이구나. 보석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면 돈 걱정 없이 지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게 끝이야. 보물 대신 찾은 행복, 도전 과제를 달성함. 이게 해피엔딩이네. 효자 엔딩. 아니, 나비 하나만 팔아도. 그나저나, 나비 비밀은 못 풀었네요. 껌위키. 재밌었네요. 게임 괜찮네. 근데 스토리 말고 저 진행 템포는 좀 되게 굳은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